네, 날씨가 많이 추워진 상황인데 이러면 또 연말이 다가온다는 얘기고 연말은 또 우리 증시에서는 배당주들에 대한 시즌이 아닌가 싶어요. 배당 투자 할 만한 것인지 좀 정리해 봤습니다. 네, 성종 기자. 네. 네. 일단은 투자자마다 개개인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약간의 차이가 존재는 할 겁니다. 하지만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배당주가 어울리는 분들은 분명히 계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뭐 시장 상황들을 살펴보면 현재 증시 주변에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죠. 뭐 인플레이션, 뭐 유가, 환율, 금리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시장이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고, 특히 예년보다 주식 초보자분들, 뭐 이른바 주린이 분들이 많이 시장에 참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분들은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수가 조금만 떨어져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조금 빠져도 상당히 당황하시고 또 좌절감을 많이 느끼실 거라 불안해하시고 그렇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면 지수 대비해서 좀 방어력이 있는 배당주가 좀 체질에 맞을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그러면 최근에 그 고배당 지수와 또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냐를 비교를 해보니까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가 최근 3개월 동안 5% 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어려운 조정 장세 속에서도 고배당 지수는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같은 기간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8% 넘게 빠졌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아, 이런 하락장 혹은 조정 국면에서는 역시 배당이 어느 정도 보장된 그런 종목들이 좀어그 방어력이 있다, 하방 지지력이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게다가 최근에는 기업들이 주주 환원 그 차원에서 배당 성향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는 것은 좋은 투자 방법이 될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그러면 국내 배당주 수익률 좀 좋은 종목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증권 관련주들 금융주다 하니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추정기관 수 3곳 이상인 종목들 가운데 배당 수익률이 일단 5%를 넘는 종목을 살펴보니까 한 19개 정도가 추려졌고요. 그리고 그 중에 또 6%, 배당 수익률이 6%를 넘는 종목은 한 8개 정도로 압축이 됐습니다. 이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주가 대비해서 배당금의 비율을 뜻하는 것인데요. 현재 6%를 넘는 종목이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우리금융지주, 삼성카드, 금호석유,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현대중공업지주 뭐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이제 고배당, 그러니까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말씀하셨듯이 금융주의 배당 수익률이 높은 편이고요. 지금 화면에도 역시 금융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의 경우는 예전에는 은행주나 보험주보다는 배당 매력이 좀 낮았던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사실 이제 실적 호조 전망이 좀 배당을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고요. 뭐그 밖에도 이 배당주 펀드에도 자금 유입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고, 또 고배당주를 모아놓은 ETF에도 많은 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렸던 종목들은 이제 추정 기관 수가 3곳 이상인 종목 중에서 저렇게 이제 높은 배당 수익률을 뽑아봤고, 추정 기관 수가 적어서 빠진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도 대신증권이나 신영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또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가지가 이제 분기 배당까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그쪽 종목들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기업들의 관심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분기 배당을 늘리는, 도입하는 그런 시도인데, 뭐 신한지주나 SK텔레콤, 시젠 등이 이제 올해부터 분기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고요. 또 리츠 가운데서도 처음으로 분기 배당 리츠가 탄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상장한 SK 리츠가 또 분기 배당을 이제 실시하겠다는 것을 이제 내걸고 상장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또 증거금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또 분기 배당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월 배당도 있잖아요. 그러면 월급처럼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배당으로 치자면 미국에 비하면은 아직 뭐 어린이 수준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겠고요. 미국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 배당 정책을 꾸준히
또 개선시켜오고 또 늘려온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배당 성향 자체가 미국 주식이 좀 높은 편이고요. 네. 또 배당 지급의 역사도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분기 배당을 넘어서 아예 월 배당을 하는 종목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분기 배당 같은 경우도 분기 배당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잘 구성을 하면 월 배당 종목이 아니더라도 분기 배당 종목만으로도 월 배당이 가능한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죠. 그런 매력을 이제 매력 때문에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뭐 이제 오랜 서학개미 분들은 이제 미국 배당주들 꼭 포트에 넣는 것들 좀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좀 확인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이제 새롭게 이제 미국 배당주에 이제 투자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월급처럼 배당을 이제 받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 목적을 잘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점일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뭐 배당 수익률 그 수치 하나만으로 종목을 선택하기보다는 네. 이 그 기업이 배당 정책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잘 지켜왔는지 운영해 왔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미국 주식 시장에서도 그런 배당 종목들을 그냥 배당 수익률로만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그 배당금 자체를 얼마나 계속 늘려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좀 순위를 매기거나 등급을 네. 좀 구분하고 있거든요. 뭐 배당 킹, 배당 귀족, 배당 챔피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당 킹이 그 중에 이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런 기업들인데 네. 가장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배당금 자체도 늘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배당금 중간에 뭐 기업 실적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배당금을 계속 지급했던 네. 그 기업들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배당 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배당 저 숫자가 조금 지금 오류가 있는데요. 네. 배당 킹이 50년 네. 이상입니다. 50년. 네. 네. 배당 킹이 50년 이상이고 그렇죠. 거꾸로 이제 배당 귀족이 25년 이상, 배당 챔피언이 10년 이상, 블루칩이 5년 이상 네, 이제 네. 배당금도 늘려오고 배당금을 계속 지급해 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게 이해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배당 킹인데 왜 5년인가 생각을 네네, 했어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수정이 됐습니다. 네네. 배당 킹 종목,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3M, 네. 그리고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시스코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5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물론 부침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네. 한 번도 배당을 포기하거나 혹은 배당을 줄인 그런 역사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네네. 여기는 믿고 내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지금 수준의 배당은 내가 확보를 하겠구나 이런 네.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급처럼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 배당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있으면 좀 이걸로 좀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아마 배당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은 저의 설명을 아마 공감하시고 아마 아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네. 세금을 일단 먼저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뭐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이 배당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5% 정도를 이제 원천 징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A 기업의 이제 배당금이 만 원이다라고 공시가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배당금 만 원이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실제로 내 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이제 15%가 떼지고 세금이 떼지고 이제 8,500원 정도가 실제로 입금이 되는 네. 뭐 그런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세금이 어느 정도 일단 원천 징수가 된다는 부분들을 꼭 감안하시고 투자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신의 배당 투자 계획 자체가 좀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이런 과정에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금 중개형 ISA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개형 IS 계좌를 통해서 이제는 그 주식을 직접 살 수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네. 나오는 배당금은 200만 원까지는 그러니까 배당금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국내 배당주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중개형 ISA 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 안에서 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투자 규모 자체가 아주 크신 분들 그래서 배당금이나 그 금융 이자를 합산 그 이자 배당 소득세 자체가 뭐
연 2천만 원이 넘는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걸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네. 비과세를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결국 본인의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가 된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래서 소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배당금 규모를 좀 조절해서 2천만 원 넘지 않게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뭐 이건 배당 투자의 사실 기본인 건데 배당 락, 그러니까 배당 기준일을 네. 잘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월 말, 이번 달 말이 배당 기준일이다. 그러면 그날 주식을 사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되고 나서 이 영업일 뒤에 실제로 결제가 되고 내 계좌에 이게 들어오는 것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 기준일 이 영업일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 내가 그 배당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것. 이것이 이제 배당 투자의 어떤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주에 투자하실 분들 중에 조금 투자가 금액이 크다 하시는 분들 좀 세금 부분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뉴스 성주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